안녕하세요. 태국 카오야이에 있는 인터컨티넨탈에 다녀왔습니다. 카오야이는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카오야이가 큰 산이라는 뜻이래요. 태국의 허파래요. 사람들 이름 너무 잘 짓는다. 그러니까. 방콕에서 카오야이까지 가는 방법으로는 버스와 미니밴, 기차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편의를 위해서 대절 택시를 이용하거나 차를 렌트하더라고요. 네. 이 중 저희는 차를 렌트했습니다. 카오야이까지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카오야이 내에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네. 저희는 숙소 이동도 있고 또 시기상 비가 걱정이기도 해서 아예 방콕에서 차를 렌트해서 갔습니다. 운전은 우리 이씨께서 하셨는데 태국에서 운전은 어떠셨나요? 우엔들이었죠? 네. 우엔들이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데 두 번 정도? 놀라고 나면 익숙해져요. 오, 역시 동남아 운전 짬바가 10년 저희도 태국에서 렌트카는 처음이었는데 좋더라고요. 도로도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어. 나도 로드트립 너무 좋아. 자던데? 응? 카오야이가 진짜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산 때문인지 드문드문 남아공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진짜. 단순히 테마파크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상당했던 토스카나밸리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여기 국립공원이 또 재밌었어요. 태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 크기도 크고요. 제주도 전체 크기보다 크대요. 야생동물도 드문드문 나타나고요. 또 여기 운이 좋으면 야생 코끼리도 본다고 해요. 저희는 오늘 날씨에 다 쓰고 코끼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카오야이 도로에서도 코끼리 주의, 코끼리 충돌 주의 같은 표지판이 많이 보였어요. 네. 저희는 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든 코끼리가 이 숲에서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길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네. 나중에 큰 것만 보면 다 코끼리인 줄 알았잖아. 너 너무 놀래더라. 놀랬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카오야이 여행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카오야이 인터컨티넨탈은 국립공원 북쪽에 형성되어 있는 도심을 기준으로 도심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이용한다면 편의시설이 너무 멀지는 않아요. 가까운 세븐일레븐이 한 7분 거리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근처에 막 식당이 많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카오야이 인터컨티넨탈은 지난 9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디자이너가 또 빌베슬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이 정도면 진짜 사생 아니야? 빌 오빠가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낫지. 여기는 빌 벤슬리가 태국 라마 5세,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 시절 태국 북동부의 기차역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영감을 너무 받으시는 거 아니야? 이 영감이 진짜. 라마 5세 때 태국에 처음으로 철도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돈 좀 쓰는 사람들이 이 기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기차와 기차역이라는 테마보다는 그 시절 부자들의 기차 여행이 더 테마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고 빌라 포함 전 객실이 총 64개라고 하는데 이 중 총 19개의 객실과 빌라 인테리어에 실제 빈티지 열차가 쓰인다고 합니다. 현재 전 객실이 모두 오픈을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갔을 때 이 빈티지 기차 객실은 공사 중이었어요. 네. 리조트 입구부터 진짜 어디 작은 기차역 같아요. 크기가 크거나 막 화려한 건 아니지만 디테일한 연출이 꼭 영화 세트장 같더라고요. 이 입구를 지나 길을 따라가면 또 작은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가 리셉션입니다. 영무원 같은 직원이 매표소 같은 곳에서 게스트를 맞이하고요. 컨셉. 체크인할 때 시원하게 웰컴 드링크도 챙겨주고요. 이 공간도 많이 아기자기해요. 네. 한쪽에 있는 2층 침대와 캐비넷, 여행 가방 같은 이런 연출도 디테일합니다. 네. 저는 좀 낭만이 없는 어른이라서 사실 이런 연출이 막 되게 재밌고 설레지는 않았지만 이런 데서 사진 한 장 남기는 게 또 추억이니까요. 네, 그때 그 기차 리조트 어마어마 했다며. 다들 좋은 추억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희가 이번에 묵은 객실은 원킹 클래식 레이크뷰였습니다. 카오야이 인터컨티넨탈을 검색하다 보면 이 호숫가에 있는 건물을 꼭 한번 보게 되는데요. 네. 일단 이 건물의 객실은 모두 레이크뷰더라고요. 하지만 이 건물에 있는 객실이라고 해서 모두 호수가 짠하게 정면으로 보이지는 않는 게 저희 룸은 약간 측면에 있는 객실이라 호수가 좀 비스듬히 보이긴 했어요. 목을 살짝 빼서 봐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기본 베드가 모두 킹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트윈 베드룸이 아예 없다고 해요. 요청하면 이불은 하나 더 준비해 준다고 하고요. 대신 벙커베드 객실이 있습니다. 한 객실에 2층 침대가 두 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겠죠. 네. 아이가 있는 가족 여행객에게 좋아 보여요. 이 리조트에서 기차 컨셉에 가장 충실한 곳이 바로 객실입니다. 먼저 룸에 들어서면 복도가 이렇게 나오고 화장실이 먼저 있는데요. 복도부터 기차 같죠. 너무너무.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이거 너무 진지해요. 진짜 기차에 있는 세면대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기차를 쓴 줄 알았어. 너무 그럴듯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묵었던 룸은 화장실의 변기와 화장지 거리가 다소 거리가 멀어서 이건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곤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감하느라 급했나 봐요. 그리고 화장실 옆으로 워크인 옷장인데 러기지 랙을 기차 벤치로 연출했어요. 옷장이 막 충분히 여유 있게 넓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벤치 아래 서랍을 열면 금고가 있고요.
다음은 복도 끝에 있는 욕실입니다. 일반 객실에 욕조는 따로 없고 샤워실만 있어요. 샤워실에 큰 창이 나 있는데 이 창이 또 예뻐요. 네. 창에는 커튼 짱짱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뷰에 욕조가 없는 게 아무래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과 벽이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이 좀 추우면 씻을 때 발 시려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씻었습니다. 나도. 어메니티는 바이레도이고 다회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레도는 뭐 너무 유명하죠. 스웨덴의 향수 브랜드인데 바이레도라는 이름이 바이레돌런스에서 왔다고 해요. 레돌런스의 형용사 레돌런트가 무엇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이라는 뜻인 걸 보면 여행을 향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행과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네. 것 같습니다. 기차를 컨셉으로 하고 있는 이 리조트와도 잘 어울리고요. 네. 세면대는 따로 특별한 건 없었고 빈티지한 게 컨셉이라 그런지 찬물 더우물 탭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침실입니다. 침실 역시 기차 객실 같아요. 침실 벽면이 꼭 기차의 창문같이 연출되어 있는데 기차 타면 보게 되는 풍경을 생각하며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저희 룸은 창밖으로 강과 다리가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뷰가 괜찮더라. 리버뷰 아니요? 객실 내 스위치들이 또 이렇게 모두 토글로 되어 있어서 빈티지해요. 네. 침대 옆에 모든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전기 아울렛이 있습니다. 아, 여기 독서등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매트리스 침구 모두 다 편했고요. 객실 내 소파는 기차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선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씨께서 이 선반은 키 2m를 위한 선반이냐면 쓱을쓱을 내셨어요. 팔척 장신을 위한 선반이야.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선반도 쓰기에 편하지 않은데 실내에 이렇다 할 테이블도 없어요. 네. 이래저래 편하게 막 올려놓고 쓸만한 그런 수납이 좀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에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호수가 보이는 풍경도 좋고 소파도 널찍하고요. 이게 또 뭐라고 이 1인용 의자가 잘해. 스타일 잘해. 잘해. 테라스 바닥이 또 기차 바닥처럼 되어 있어요. 인룸 다이닝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테라스에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네. 실내에서 먹고 싶다고 해도 실내에는 자리가 없어요. 아 근데 매번 꼭 물어봐 어디 자리.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는 선선한 시기에 가서 테라스를 이용하는 게 좋았지만 그래도 모기나 벌레는 좀 있었거든요. 모기 벌레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한여름 너무 더운 시기에는 이 테라스가 좀 아름답지만 무용한 것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커피와 티도 테라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객실은 이렇게 서랍 안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커피는 갈아놓은 원두가 패킹되어 있는데 이걸 마실 수 있게 프렌치 프레스가 같이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티는 몬티코라는 브랜드였는데요. 스웨덴 회사인데 태국 북부에서 차를 생산한다고 해요. 미니바 냉장고가 또 이렇게 진지한 컨셉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미니바를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혹시 드실 분들은 미니바 가격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플러스 플러스는 잊으시면 안 돼요. 꼭이요. 네. 다음은 F&B 식음료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레스토랑은 소밍스 키친 여기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식도 여기서 먹고 점심과 저녁도 여기서 먹어야 했었는데 현재는 프렌치 레스토랑인 뿌아로 브라스리도 오픈을 한 듯합니다. 브라스리인 거 보면 좀 가벼운 프렌치 식당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조식입니다. 조식은 빵이나 과일, 샐러드 같은 건 뷔페로 준비되어 있고 단품을 따로 주문할 수 있었어요. 요일별로 주문할 수 있는 그날의 요리가 있어요. 네. 뷔페가 막 입떡 벌어지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먹기에 좋은 것들이 신선한 재료들로 잘 갖추어져 있었고요. 네. 근데 뷔페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확실히 가짓수가 적을 듯 하긴 합니다. 적긴 적더라고요. 저는 이거 끓인 밥을 좋아해서 이걸 일단 꼭 시키고 시작했는데요. 이 끓인 밥 이름이 방콕에서 본 것과 스펠링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태국어의 영문 표기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무가 붙고 새우가 들어가면 꿍이 붙고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꼭 누룽지밥 같아. 뷔페에서 빵을 고르면 숯불 위에 빵을 데워줘요. 네. 그렇다고 빵에서 딱히 차콜향이 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또 이게 그 당시 라마 5세 시절의 기차 여행 감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저씨가 엄청 정성스럽게 구워줘. 어쩐지 안 오더라. 레스토랑 세팅이 또 기분 좋아요. 식기들이 범랑으로 되어 있는데 범랑 자체가 예쁘기도 하고 또 캠핑 가서 많이 쓰는 식기다 보니까 또 여행 온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으면 야외 자리도 좋습니다. 식사 다 하고 차 주문하면서 테라스로 자리를 옮겨봤어요. 초록색 벤치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주문하면 프렌치 프레스로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아래에 커피가루가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라떼가 맛있었습니다. 저도요. 점심을 먹기 위해 또 같은 레스토랑을 이용했습니다. 카르보나라와 굴라시를 시켜봤는데요. 전날 인룸 다이닝으로 현지식을 시켜먹고 음식이 괜찮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파스타와 굴라쉬도 좋더라고요. 카르보나라의 치즈로 농도와 간을 맞춘 게 적당히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굴라쉬도 늘 먹는 익숙한 음식은 아니지만 고기도 부드럽고 국물도 진하고 보통의 한국인 입맛인 저희에게는 그냥 괜찮았어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냥 한식 같던데요. 여기서 밥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저녁 두 번을 룸서비스로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같은 메뉴인데 이게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룸서비스가 조금 더 저렴했어요. 주문을 하면 이렇게 라탄바구니에 독일어 된 찬압으로 세팅이 되어 옵니다. 이런 아이템들도
역시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현지식을 주문하면 꼭 몇 끼 정도를 먼저 물어봅니다. 저희는 그냥 보통으로 주문했는데 저는 콧물 쏟으면서 먹었어요. 제가 맵찔이는 아닌데 맵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맛은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혹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꼭 맵지 않게 주문하세요. 파스타 포모도로도 맛있었어요. 네. 저희는 이용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빈티지 기차로 만든 티캐리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애프터눈티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기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더라고요. 꼭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호수에 백조 보면서 커피 한잔 하러 가기에도 좋아 보여요. 사진 백장? 그리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크지는 않은데 분위기가 좀 깡패예요. 수영장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고 따로 라이프가드는 없어 보였고요. 네. 여기 레인샤워도 디자인이 보통 아니죠. 테마파크 수준이에요. 네. 동남아라도 쌀쌀한 계절에 가면 수영 못하는 거 아쉬운데 여기는 온수풀이 있어요. 여기 온수풀 너무 좋아. 물이 늘 온수는 아니고 기온이 낮을 때 수온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선베드는 모두 이렇게 숲을 향해 있습니다. 수영장뷰도 좋지만 이런 나무뷰 선베드 저는 좋았어요. 네. 선베드는 모두 수영장을 등지고 있지만 풀바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수영장을 보고 있습니다. 선베드에 자리를 잡으면 물도 이렇게 예쁘게 담아줘요. 사실 음료수인 줄 알았잖아. 나는 칵테일. 짐도 24시간 열려있습니다. 크기가 막 크지는 않아요. 네. 쇠질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시설일 것 같아요. 소독용품과 물 준비되어 있고 당 떨어지면 먹으라고 사과도 이렇게 있고요. 네. 저는 이 리조트에서 기차 컨셉보다 좀 더 흥미로웠던 게 조경이었어요. 네. 빌 벤슬리의 디자인들을 좀 보고 경험하다 보면 이 사람 밀림을 좋아하나 봐 하고 짐작이 되는데 여기 카오야 인터컨티넨탈 역시 전체적인 조경의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우선 나무가 3만 그루가 있대요. 와. 이게 실제 이 숲에 있던 나무도 있겠지만 추가된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는 나무들의 불어 축축 늘어지는 식물들을 추가로 연출했어요. 나 진짜 몰랐잖아. 그냥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란 듯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화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색이 강한 식물과 모양이 특이한 식물을 적절히 잘 배치해서 이게 경쾌하고 싱그러운 숲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축축하고 묘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꼭 앙리루스의 그림 같은 그런 조경이었어요. 리조트를 산책하면서 색이 좀 화려한 새 한 마리 나타나면 그림이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기 토코토칸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가 되게 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조트 투숙 중에 본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겠어요. 저희 못 봤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안에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이름이 스완 레이크인데요. 이름처럼 두 호수 모두 백조가 살고 있고 그중 하나는 1.2km 길이로 산책 코스도 있어요. 네. 이 산책 코스 역시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 시간이 좋더라고요. 아침 산책 중에 보게 되는 백조, 흑조, 고니들은 진짜 좀 감동이었어요. 혹시 이 리조트에 가신다면 산책은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인터컨티넨탈 카오야이는 여러모로 눈이 즐거운 리조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컨셉에 맞춰 잘 꾸며놓았어요. 네. 마치 19세기 말 개화기에 돈 좀 쓰면서 기차 여행하는 그런 기분 같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응대가 좀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네. 메일에 답장도 많이 느렸고요. 메일은 체크인하고 나서 다 본 것도 있었어요. 예약 정보가 달라서 이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끝내 체크인할 때까지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디테일한 디자인에 비해 마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욕실은 좋은 대리석을 사용했지만 나무벽은 그냥 합판이라 힘이 좀 좋은 사람이 밀치면 그냥 밀쳐질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은? 이건 뭐 아도긴 이런 거 한 방이면 아도긴 아니야. 이렇게 컨셉의 색깔이 강하고 장식이 많은 공간은 완성도가 낮으면 조악하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자재가 소음을 좀 막아주지도 못하고요. 이게 또 테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소음도 좀 있었어요. 테라스 문이 딱 닫히지가 않아요. 아래층 테라스에서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니까 이 소리가 침대까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스테이하는 동안 이웃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멋이 좀 배이겠다 하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어딘가는 노후가 시작되면 좀 곤란하겠는데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인터컨티넨탈 카오야이는 좀 후자 쪽이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페인트로 스타일링을 해놓은 곳은 이런 게 좀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에 공을 좀 많이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아이들과 같이 가면 아이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제발요. 네.